Retroflex. 태고부터 존재했던 초월체, 아자젤. 부정적인 힘으로 강해지는 아자젤은 인간 세계의 혼란을 주기 위해 데빌을 창조했고, 데빌은 인간들을 숙주 삼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해악을 끼쳤습니다. 유서 깊은 미시마 가문은 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국가도 건드릴 수 없는 군사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데빌 인자를 가진 카즈미가 헤이아치의 아내가 되면서 몰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시마 집안은 서로 불신하고 싸웠으며 결국 세계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데빌의 힘을 증오하고 있던 카자마지는 아자젤을 소멸시켜 저주를 끝내려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헤이아치의 미시마 재벌과 지사의 대표이자 데빌인 카즈야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헤이아치가 죽으면서 미시마 재벌은 괴멸되는데, 카즈야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미시마 재벌보다 더욱 악랄하게 전쟁을 지속시켰습니다. 나스 알렉산데르손이 이끄는 위그드라실과 국제협력연합군이 지사에 저항하고 있었지만, 데빌의 힘을 가진 카즈야를 이겨낼 수 없었고, 유일한 인류의 희망은 또 다른 데빌의 힘을 지닌 카자마 진뿐이었습니다. 위그드라실의 보호를 받으며 부상을 회복한 카자마진은 드디어 카즈야와 결전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世界に戦争の種をばらまいた大罪人が今更何のようだ。 카즈야! お前の存在が世界に争いを抜かせ。その戦争を始めたのは貴様だろう。全てはデビルの血を根絶するためだ。貴様は自分自身すら否定するか。愚かだね。 데빌을 근절하려는 진이지만, 카즈야를 이기기 위해선 데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숙명을 벗어나기 위해 카즈야를 압박하는 카자마진. 하지만 과거 어머니 카자마준을 지키지 못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킨 죄책감에 고통받는지는 카즈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한 카즈야는 곧바로 우주에 있는 군사위성들을 폭파시켰고, 전 세계의 철권 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과 달리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전 진리요, 세카이요, 투소대 미타세! 이후 각국의 군사력은 마비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토너먼트에 집중하는 가운데 카자마지는 과거의 기억과 패배의 절망 그리고 데빌에 삼켜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데빌의 힘을 되찾기 위해 토너먼트 대회 참가를 결심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예선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북미 A 예선전에선 폴 피닉스가 친구인 마샬로우를 이기고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 북미 B와 C에서는 브라이언 퓨리, 리로이가 진출했고 중남미 예선에선 프로레슬러 킹이 진출. 남미 예선전에선 신의 격투가 아수세나가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그녀는 커피 사업가로 오직 홍보를 위해 참가했습니다. 유럽 예선전은 스티브 폭스와 리리. 마지막으로 드라구노프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 동남아 오세아니아 예선에선 쿠마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는데요. 오로지 폴 피닉스를 이기기 위해 헤이아치의 기술까지 연마에 설욕하려 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예선에선 샤인이 진출했고 아시아 A 예선전에선 의정 요시미츠가 진출. 니나 윌리엄스는 이젠 미시마 재벌이 아닌 지사카즈야의 비서로 취직했고 레오 클리제는 유적 발굴단인 아버지 니콜라스와 함께 위그드라실의 힘을 보태기 위해 불참했습니다. 클라우디오와 자피나는 세계 종말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는데요. 샤오유는 그저 카자마 진을 돕기 위해 자피나 일행에 합류하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아시아 B 예선전에 카자마 진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레이나를 만나게 되죠. 리차오랑은 힘을 잃은 카자마 진이 화랑에게 패할 거라 생각하죠. 레이나와 진은 예선 준결승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레이나는 수상하게도 미시마류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밀리고 있던 진은 데빌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랑은 곧바로 예선 결승전을 시작했고 적당히 몸이 풀린 것 같군. 포로 카자마 진 본기대고 소레데와 하즈메마쇼 그렇다가 아찌 우리가 この 熱を いつから 忘れていた. 설마
이걸로 끝은 아니겠지? 제법이잖아. 하지만 승부는 이제 시작이야. 진은 데빌의 힘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부수스를 괴하였나 것도. 치, 럭키 펀치 같은 걸 맞아버리다니. 아, 귀찮아. 카자마 진, 넌 기묘한 힘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해서 너야. 아, 재미없어. 저런 얼간이한테 지다니. かっこよかったですよ, 진 센파이. 오마이와 레이나가. 実は私, 진 센파이にお願いがあるんです. 레이나는 진을 돕겠다고 자청하는데. 三島流の技ですか？あれは動画サイトの見よう見真似ですよ。疑わしいからこそ放ってはおけない。つまり教授の推論をまとめると、 네빌르토와 아자젤의力を分け与えられた特別な人間であると. Genau. Azazel, der einst unseren Ahnen erschien, schuf sich die Teufel als seine Sippe. Die Teufel berufen sich auf ein bestimmtes Gefühl, um übermenschliche Kräfte zu erlangen. Und dieses Gefühl ist Verlangen. 카즈야との欲望の力の差が勝敗を分けたか。覚悟も執念もお前は全てが浅い。Es gibt keinen Grund, so zu werden wie Kazuya Mishima. Halte deine tiefsten Wünsche in Ehren. Kazama-jin. お前がどうやって力を取り戻すのか、じっくり観察させてもらおう。 철권 예선전이 끝나자 패배한 국가들은 지사에 공격받았고, 이대로 대회가 끝나면 카즈야의 계획대로 세계는 계급화되어 더욱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Qu'une hiérarchie s'établisse et que les humains commencent à se battre. C'était justement pour empêcher tout cela de se produire. Heihachi Mishima avait affronté le démon. Heihachi Mishima is dead. However, a man carrying on his bloodline and ambitions is trying to face off against the devil as a human. Lars Alexanderson, le lion de la rébellion. Très bien. Contactez Yggdrasil. Il faut une opération conjointe. Aye aye, sir.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결승 토너먼트가 개최되는데. 넌 진의 동생이던가? 이모 아니가 세원이 났더리마스. 대차와. 네. 안타와 진 노엔가? 뭐?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미시마 카즈야를 때려눕히기 위해 온 거야. 격투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이, 유엔군과 위그드라실은 대회를 막기 위해 협력 작전을 준비 중이었고, 자피나 일행도 파멸의 운명을 막기 위해 결승전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은 리로이와 대결 중이었고,
스스로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던 카자마진. 리로이는 진이 힘을 잃었다는 것을 대련을 통해 느낄 수 있었죠. Jin Kazama, believe in your heart and let go of your fear. 그리고 등장하는 카즈야. 내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では 힘에 의해 모든 조례가 決まる. 宣言通り, 이 대회에 勝ち上がった 국에 소원의 待遇를 与えてやろう. 타락한 시민들은 카즈야의 연설에 호응했고, 혼돈을 먹은 카즈야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죠. 반면 카자마진은 데빌의 힘을 발현하는 야망이 아닌 죄책감으로 인해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al futuro che hai visto, succederà qualcosa di grosso. 잡히나는 예언을 통해 이곳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The light of the red star may never return. 그때 저항군들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자젤의 기운을 느낀 카즈야는 곧바로 자키나에게 갑니다. 오로카다나. 와자와자 기사마카라 코코니 쿠르토와. 잡히나 손에 있던 아자젤은 사라졌고 공인이 해제되고 맙니다. 잡히나상! 진! 쇼유! 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잡히나는 진에게 고향인 야쿠시마로 가서 원점을 찾으라고 조언하는데, 그곳은 어머니 카자마준과 추억이 있던 고향이지만 오우거의 습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진에겐 고통의 장소이기도 했죠. 데빌을 탄생시킨 원흉, 아자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해진 카즈야는 부활한 아자젤까지 흡수할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기사마가 오레노 이치부토 나루노다. 크라티야, 소노 치카라 스베테 오나.
아자젤까지 흡수한 카지아는 완전체인 트루 데빌이 됩니다. 지금의 카자마진은 더 강해진 카지아를 절대 이길 수 없었고. 君はもう一人じゃない。我々にも花を持たせてくれたまえ。 진은 자피나의 조언대로 야쿠시마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託された 기복 決して 무단히와 시나이. 무다지니 시타이오다나. Ho ancora un asso nella manica. Vuoi farmi guadagnare tempo? 비책이 있다는 클라우디오의 말에 이 순간만큼은 모두 하나가 되어 클라우디오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귀찮지만 거들어 주지. 레이나에게서 헤이아치의 느낌을 받은 카제아는 결계를 치고 죽이려 합니다. 아자젤의 힘은 그 정도인가? 기사마, 미시마류다토. 이즈르니세, 오레니와 츠진! 레이나는 계속 일어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카지아가 끝내려는 순간 클라우디오가 레이나를 구해줬고 퇴마의 금주를 사용하려 합니다. 악을 정화하는 마법이지만 퇴마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기술이기에 선대부터 금지된 마법이었죠. 그러나 빗나가 버리고 인간 후세가 小賢しいまでを 자피나와 클라우디오는 파멸되는 미래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언 속 작게나마 파멸을 늦출 수 있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의로 아자젤의 봉인을 해제시키고 카지아와 함께 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된 클라우디오의 계획대로 카지아는 퇴마의 금주를 맞게 되는데 역시 무다진이었다나 기사마라모 아토오 오와세테야로 클라우디오, 야츠노 네라이와 코레카 아자젤메,
정화에는 실패했지만 아자젤의 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 카지아는 후퇴했고 파멸을 늦추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클라우디오 기누소프투스. Je ne l'aurais jamais imaginé. 야쿠시마에 도착한 진과 샤오유. いつもここで母さんと手合わせしていた稽古の後母さんが作った弁当を一緒に食べてジンは私の好きなジンのままだった守りたいものを見失わないでね 그때 진에게 카자마준의 목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신비한 돌문이 있었습니다. 돌문에 들어온 카자마진은 알 수 없는 힘을 받고 잠이 듭니다. 카지아는 부상을 회복하며 아자젤을 완전히 흡수하고 있었고 저항군들은 모든 병력을 투입해 지사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격투가들도 진을 돕기 위해 라스에게 협력하는데 国連軍も 도착済みだ. Juste à temps pour la fête. これより我々は G社兵力との戦闘に突入する。戦力差は圧倒的だ。苦戦を強いられるのは間違いない。だが、我々は悪魔に支配される未来を望まない。 Le destin du monde repose sur vos épaules. 全軍 突撃! 지사도 격투가들을 스카우트했는데 아수세나는 커피 홍보 목적으로 지사에 합류했지만 레오에게 새로운 커피 아이디어를 얻자 곧바로 이탈합니다. 홀의 절친인 마샬로우가 지사에 합류했는데 이유는 단순하게도 홀이 상금을 나눠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Paul, I expect you to keep your promise now that you beat me. Yeah, I won't let him go unchecked. Oh, oh. 그리고 쿠마의 목적은 폴을 죽이는 것이었고 몰래 기습을 하려는데 쿠마는 증오하던 폴을 얼떨결에 구해주고 맙니다. 드라그노프는 지사 소속이 되어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puissant. Adieu. 야쿠시마에 있던 진과 샤오유에게도 지사가 투입됩니다. 샤오유는 진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혼자서 잭세븐 부대를 상대했고 알리사에게 진과 샤오유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라스는 전쟁터를 이탈해 야쿠시마로 향합니다. 니로이와 팽이 싸우고 있는 사이 니나는 레이나를 만나게 되는데 미시마 재벌 소속이었던 니나는 레이나의 정체가 헤이아치에 숨겨진 사생아임을 눈치챕니다. My job with G Corporation is finished. I'm done here. 도다. 나의 모토데 하타라카나이카. 저항군들과 격투자들의 활약으로 지사는 소탕되어 갔는데 그때 회복을 마친 카즈야가 등장합니다. 자코도모메 ここで まとめて 死ぬがいい. 데빌 블래스터를 쏘며 아군들까지 죽였고 레이나는 데빌 블래스터를 정면으로 받으려 합니다. 카즈야의 다음 목표는 야쿠시마에 잠든 카자마 진이었습니다. 데빌 블래스터를 맞고 쓰러진 레이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시각 잭세븐과 싸우고 있던 샤오유는 지쳐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라스가 도착하는데요. 오네가이, 진가 메사메르마데 시간을 가세이데 쿠다사이. 와갔다, 맡아서 그래. 하지만 트루 데빌 카즈야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도 끈질긴 헤이아치의 유전자를 지녔습니다. 오마에 시카 이나인다.
잠이 든 진은 심상세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카자마준이 있었지만 환영이었고 貴様は 무력이다. 유인이 하하오 守れなかった. 力なき者は 全てを奪われる. 데빌이 등장해 계속해서 카자마 진을 타락시키려는데 貴様は傲慢さゆえに世界を戦火で飲み込んだ。怒りと憎しみを振りまく貴様は三島和也と同じだ。 罪と共に生きろ。 孤独な戦いこそが贖罪だ。 罪の意識と使命感が前へ進む意志を与えてくれた。 だが、この罪と共に生きていく。 俺は過去を受け入れるためにここに来た。 俺はもう、お前を、俺自身を否定しない。 힘을 잃고 방황했던 진은 격투가들과 교감하며 정신력이 강해졌고 俺は命に代えても大事な人たちを守りたい。 そのためにはお前の力が必要だ。デビル、もう一度共に戦ってくれ。俺は決してお前を否定しない。それがお前の望みなら、全てを受け入れよう。ハジヤ의 야망과 달리 절실한 소망의 힘으로 데빌을 다시 받아들이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신 みんなを守ってみせる。 今のジンはデビルなのに怖くないよ。死なないでね。今度こそ全てを終わらせる。 달라진 진의 파워를 보자 카제아는 놀라워하는데
その力、以前の俺には届いていたかもしれんな。だが、今の俺には遠く及ばん。カズヤは야쿠시마섬전체를날려버리려합니다대비를통제하는진이지만아자젤을흡수한카즈야에겐역부족이었고결국대비블래스터에휩쓸리는데그때카자마진의심상세계에어머니카자마준이나타납니다죽은줄알았던카자마준은오우거의습격당시진을구하기위해오우거를재단으로유인에쫓아냈고그뒤재단의신비한힘으로지금까지잠들어있었습니다それが誰かを悲しませることもあるとあなたは知っているはず風間の拳は大事な人の思いを守るためのもの생명을지키고말을정화하는카자마가문의힘自分自身も守るべき大事な命だって忘れないで母さん、俺は生きたいと思っていいのか。깨달음을얻은진은절반의대비를정화시켜엔젤로각성합니다その力で、あなた自身と和也さんを救ってあげて。ジン。姿はまさか己これは浄化の力か생명을지키려는정화의힘그리고힘과지배로세상을파멸시키려는데빌의힘은우주에서격돌합니다Yeah!
엔젤과 데빌이 충돌하면서 둘은 다시 지상에 떨어지는데 데빌의 힘은 사라졌고 진과 카지아는 이제 인간의 몸으로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됩니다. 데빌의 힘은 잃어버렸다. 모하야 우리たちは 인간이 쓰기나. 우리의 앞에 立つならば 誰であろうと 殺す. 最後にどちらが立っているか、それだけだ。 You will be a shining star of hope. Tu devi vivere. Believe in yourself and look to the future. 이걸로 끝은 아니겠지? 生きることそのものだ。しぶといやつめ。 我々にも花を持たせてくれたまえ。 Halte deine tiefsten Wünsche in Ehre. 遅いぞ、切り札。 託された思いが俺に生きる勇気を与えてくれた。バカな。守りたいものを見失わないでね。みんなと共に生きるため。<笑>
俺は何度でも立ち上がる。諦めの悪さは認めてやる。だが勝つのは俺だ。 과거와 동료들의 유대를 부정하지 않은 진은 카즈아를 쓰러뜨립니다. 그래도 데빌의 힘은 세계에서 消え去った. 데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